행사의 달인이라는 평가가 그렇죠. 있는데 김현철 씨하고 더불어서 양대 산맥입니다. 결혼식 씨하고. 결혼식 행사에 결혼식 네네. 그리고 요즘에 돌잔치 씨 많이 들어오고요. 돌잔치 아 가격은 얼마 받습니까? 뭐 거의 균일가로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한 번도 공개 안 한 건데 제 분위기가 제가 했을 때. 빵 하고 터졌던 거 여기서 안 터질 수가 있어요 충분히 예. 그 자리에서 터졌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부가 끝이 났습니다.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너무나 즐거웠고요. 저는 잠시 후 2부 뒤에 뵙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2부 뒤에 뵐게요. 2부에 뵙겠습니다. 2부입니다. 바로 시작을 해버려요. 아~ 그게 지금 당황했어요. 지금 대만이 제일 안 될 때 분위기 하면 뭘 쓰거든요. 쓰기 시작했어요. 알겠습니다. 아, 근데 이게 틀리군요. 참고로 여기는 웃음이 되게 많아요. 그래, 양배추 씨 약간 그 책임감이라도 있는데 이분은 책임감도 못 느끼고 있어요. 그냥 뭐 하다가 뭐 이런 분위기예요. 주제를 몇 가지 던져드릴 테니까요. 네. 거기서 아, 너 얘기 한번 듣고 싶다. 그렇게 팬사인회 했던 거 네, 하나 팬사인회? 있고요. 네? 태국에 촬영 갔던 거 하나 있고요. 네. 촬영 갔던 거 하나 있고요. 아 이제 그다음에 아 어 그 두 가지로 가시죠. 그다음에 두 가지로 가시죠. 예, 팬사인회. 저 딴 데서 한번 했던 건데 시간 지났으니까 한 번 더 하는 걸로. 팬사인회는 했었어요? 그럼 팬사인회. 아, 다 했었던 거예요. 근데 이미 1년 반 이상 됐죠. 근데 왜 어디서 꼭 했던 걸 해요? 아 에피소드가 떨어져서 그렇죠. 조심스럽게.